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청주에 본사나 생산 공장을 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는 월 기본급의 15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LG와 에코프로그룹은 부진한 실적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실적은 매출 16조 4,233억 원, 영업이익 5조 4,685억 원, 순이익 4조 1,200억 원입니다. 이번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존 기록인 13조 8,110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 초대박 실적에 상반기 격려금조로 월 기본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LG그룹 계열사는 주력인 석유화학과 2차전지 업황 악화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LG화학은 2분기 매출 12조 2,997억 원, 영업이 4,0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6조 1,619억 원, 영업이익 1,95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거두며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에코프로의 매출은 8,641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청주 연고의 기업들이 초격차로 대변되는 기술 경쟁력과 산업 기조의 급변 속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